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창세기 10장에서 11장의 통섭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노아 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남아 족보를 남깁니다. 당시 홍수로 인해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을 주십니다. 노아는 이 약속을 받고 아담 이상으로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마침내 노아의 가문은 족보를 기록할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족보를 재미있게 읽는 방법 세 가지를 제시해 봅니다. 첫째,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재미있게 읽으려면 먼저 창세기 9장 1절을 읽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셋째,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은 하늘의 별들보다 터에 무늬를 놓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로 족보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족보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주목하셨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뜻은 가라입니다. 바벨탑 사건에는 세 가지 헛소리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둘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셋째,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온 지면 곳곳으로 퍼져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과 은혜를 널리 알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 다시 많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정해주신 방향 그곳으로 가라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노아의 큰아들 셈의 족보는 노아의 번제가 아브라함에게 학습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야 합니다. 노아의 큰아들 셈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 계획을 봅니다. 바벨탑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위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삶의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이는 노아의 번제가 아브라함에게까지 학습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세계의 공용어는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계시의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이라는 세계 공용어를 가지고 수많은 세계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여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4일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여.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원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딤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상업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합임과 납두힘과 바도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훌을 낳았고 나훌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훌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훌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훌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훌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훌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